자식보다 손주가 예쁘다더니 이렇게나 예쁠 줄이야. 허기 달래는 것도 뒷전이다. 할아버지 식사 좀 마시자. 앵앵앵. 그동안 며느리 힘들까 봐 점심은 혼자 해결했었다. 야, 대단한 건 못 차려드리는데 그냥 원래 같이 먹어야 맛 아니에요, 아버님? 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그래. 아버님 계속 혼자 드시니까 밥때 놓쳐 드시잖아요. 그런 거지 뭐. 와가지고 드시면 좋잖아요. 이러니 며느리 사랑 넘치는 시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행복감이 많다. 오이구, 내 새끼는 트름도 잘해. 아유, 내 새끼도 저렇게 말도 안 듣더니. 아빠가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고, 지나온 삶도 하나 둘 돌아보게 된다. 저는 이제 어려우니까 돈 버는 데만 치중했지 사실 애들하고의 추억도 많이 못 쌓고 그런 게, 지금에 와서는 대훈이가 저렇게 놀아주는 거 보면 대리 만족감을 느끼나 아니면 아 저게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살아라, 행복하게. 그게 제 소망이죠. 에이 참. 잘했어. 모든 부모 마음이 그럴 것이다. 이날 오후 도태시킬 번식소를 고르는 병환 씨. 혈통 좋은 씨 수소와 육질이 우수한 한우를 만드는 개량 작업을 위해서다. 우리 관리하고 있는 소의 유전적인 능력, 이거를 이제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맨 159등까지 그 순위를 다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도태를 해야 되는데, 또 아까운 소들이 있어요. 또 잘, 외모가 또 잘생기고 그런 건 또 좀 보전하고. 한우 발전에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은 병환 씨. 아, 이거 받을 때는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기분이 진짜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평생 정진한 삶에 대한 보상이었다. 기분 좋았어요. 이날은 진짜 눈물 겨웠고. 그야말로 시골에서 지게질부터 대통령상까지 뿌듯한 마음이 이날 아주 울컥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방으로 다 잔뜩. 호러머니 밑에서 지게질로 생계를 잇던 병환 씨는 늘 일기를 써왔다. 1999년 2000년 중학교 2학년 2반 50번 이병환. 아이고 참. 일기를 쓰니까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성실함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첫 아들을 얻은 날은 남다른 각오도 했었다. 나의 아들의 부이자 명예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진짜 이게 인장까지 찍어 보니까 우리 식구를 위해서 살 거라는 맹세를 한 것 같아, 제 나름대로. 그래서 철없는 대훈 씨를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아빠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아, 그 생각이 이제 어떤 문득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던 그런 걸 돌이킬 때, 아, 아이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하는 게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아, 이게 제 마음이었다.